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잭 웰치가 GE 회장이 된 후 내린 결정 중 하나는 1등, 2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정리한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거나 비전이 없는 사업은 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GE의 모태가 되었던 가전사업 등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배후 인물이 바로 드러커입니다. 잭 웰치는 이 결정을 내리기 전 드러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과연 경쟁력이 없는 오래된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한 거죠. 질문을 받자 드러커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지금의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소? 이 질문을 받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폐기입니다. 폐기. 없애는 겁니다. 전략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3개월마다 함께 모여 회사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 새로 이 분야에 진출한다면 지금 방식으로 할 것이냐?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즉, 주기적으로 반성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요,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체죠, 사람 몸은 그것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몸은 엄청 저항합니다. 폐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줄 효과는 큽니다. 폐기는요, 구성원의 의식구조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린 주기적으로 단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음식물을 끊고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기존의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감사합니다.